감기 몸살 편. 먼저 남자가 감기 몸살에 걸렸을 때예요. 동틀 때까지 이어진 음주감으로 인해 녹초가 된 남자는 식사 시간이 되어서야 간신히 잠에서 깨어나요. 너무 무리를 해서인지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단순한 숙취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마가 따끈따끈하고 콧물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와요. 손등으로 훔친 콧물을 침대 시트에 쿨하게 문질러 닦아보지만 한 번 터진 콧물은 멈출 기세가 아니에요. 책상에 놓인 휴지를 향해 기신기신 기어가 휴지를 한 칸 뜯어 손가락으로 돌돌 말아 콧구멍에 끼워요. 일단 응급처치는 된 것 같아요. 아유, 죽겠다. 그때 엄마가 은수야 밥 먹어! 라는 개모스러운 발언을 내던지며 방으로 들어와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한 엄마는 아프다니까. 새벽에 술 마시며 술이나 마시고 다니니까 감기에 걸리지 이 웬수야! 라는 폭언을 퍼부으며 남자의 등짝을 후려쳐요. 손도 닿지 않아 문지를 수조차 없는 등짝의 범위다 삼각지대만 골라 때리는 엄마가 원망스러워요. 남자는 내 친엄마는 어느 하늘 아래에 있는 걸까 하는 생각에 잠시 빠져봐요. 그럼 빨리 병원이나 갔다 와. 엄마가 얼른 병원에 가보려며 등을 떠밀어요. 남자는 감기는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이겨내는 거야. 그게 바로 남자야. 라며 큰 소리를 치다 또다시 등짝을 맞아요. 죽는 한이 있어도 감기 따위로 병원을 찾을 순 없어요. 이건 사나이 자존심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때 엄마가 병원비를 건네요. 병원에 갔다 와. 이제야 친엄마다운 모습을 보이는 엄마가 예뻐 보여요. 돈을 번 남자는 까짓거 병원 한번 가지고 남는 돈을 슈킹할까 하는 생각에 마구 흔들리기 시작해요. 엄마의 정성에 굴복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병원에 갈 생각은 전혀 없어요. 대신 엄마를 생각해 감기의 직방인 특효약은 먹어주겠다며 인심을 써요. 감기엔 소주에 매콤한 아구찜이 직방이에요. 새벽을 함께 맞이한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어요. 남자는 적절한 타이밍을 잡아 지독한 감기 몸살에 걸렸지만 병원에 가지 않고 병원비만 슈킹해 또다시 술잔을 높이 들었다며 자랑스레 떠버려요. 그 말에 친구들도 지지 않고 저마다의 무용담을 꺼내요. 지방간 판정 받았잖아. 알코올성 지방간이 심각하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그 이후 하루도 술을 거른 날이 없다는 놈. 위가 빵꾸가 나가지고. 위장에 빵꾸가 나서 각혈을 했지만 소맥으로 병을 이겼다는 놈. 바로 났잖아. 독한 놈들이에요. 자칫 병원에라도 갔었다가 친구들에게 걸렸으면 평생 놀림감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갈수록 술맛도 느껴지지 않고 골이 머릿속을 굴러다니는 듯한 고통이 몰려와요. 감기 몸살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해요. 약을 너무 약하게 쓴 것 같아요. 술꾼들 사이에 내려오는 전설의 야매보감 처방전을 쓸 시간이 되었어요. 남자는 글라스에 소주를 붓고 고춧가루를 무차별 투하한 후 깔끔하게 원샷해요. 남자의 사내 다음에 친구들이 감탄을 해요. 곧바로 약효가 나타나네요. 공중부양을 하듯 몸이 하늘 위로 둥실 떠오르는 듯한 기분이 느껴질 찰나 남자는 정신을 잃어요. 깨어나니 집이에요. 아, 집이야? 순간 이동을 한 건가 하는 생각에 잠시 빠져봐요. 그렇게 강한 약을 처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에선 유전이 터지듯 콧물이 쉴 새 없이 터져나오고 뼈마디가 욱신거리며 체감 체온은 40도를 넘어선 듯해요. 거기에 보너스로 폭음으로 인한 두통이 밀려오고 뱃속이 뒤집어진 듯 울렁거리기 시작해요. 남자는 화장실로 달려가요. 변기를 붙들고 발성 연습을 하던 남자는 변기를 가득 채운 핏빛 내용물을 발견해요. 각혈. 그 순간부터 남자는 공포에 빠져들어요. 그렇게 사나이를 부르짖던 남자의 모습은 이제 남아있지 않아요. 자신의 생명이 풍전등화의 상태라는 착각에 빠진 남자는 전신에 힘이 빠져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화장실을 기어나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엄마를 불러 제껴보지만 아무도 없어요. 엄마! 그때 부모님이 외갓댁에 가신다고 했던 말이 떠올라요. 자신의 생명을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남자는 패닉 상태에 빠져요. 내 목숨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에 남자는 마지막 기력을 짜내 밖으로 나가요. 다급한 마음에 맨발로 뛰어나와 택시를 잡으려 하지만 좀처럼 택시가 잡히지 않아요. 남자는 자신의 생명이 점점 꺼져가는 것을 느껴요. 이제 이판사판이에요. 달려오는 택시 앞으로 몸을 내던져요. 목숨을 건 도박이 성공했어요. 택시 안에 울려 퍼지는 구슬픈 발라드가 남자의 마음을 더욱 약해지게 만들어요. 아직 장가도 못 갔는데
다음 받아놓고 보지 못한 야동도 3기가가 넘는데 첫사랑 그녀는 잘 살고 있겠지. 이제 곧 난 세상에서 잊혀지겠지. 지금까지 남자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요. 어느새 남자의 눈가가 촉촉해지다 오열하기 시작해요. 왜 그렇게 술로 몸을 혹사한 걸까 하는 후회가 밀려들어요. 기적적으로 생명을 건진다면 다신 술도 담배도 입에 대지 않으리라 다짐해요. 수많은 검사를 마치고 침대 위에서 결과를 기다려요. 남자는 긴장으로 인해 점점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해요. 암일까? 암이겠지. 암이 확실해. 하며 점점 자신의 병명을 확정하고 쓸데없는 고민을 시작해요. 그때 옆자리 환자를 담당하는 예쁘고 섹시한 여 간호사를 발견해요. 순간 남자는 모든 것을 잊고 천연제를 발라 머리를 넘기며 예쁜 간호사의 시선을 받기 위해 애를 써요. 이런 순간에도 남자란 동물은 어쩔 수 없나 봐요. 간호사가 외면하고 떠나가자 다가올 괴로운 투병 생활이 떠올라요. 항암 치료를 받고 머리가 빠져버린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보며 다시 우울함에 빠져들어요. 그때 담당 의사가 차트를 들고 다가와요. 공포가 극에 달한 남자는 조용한 최후를 맞는 게 낫지 않을까 하며 갈등해요. 담당 의사가 차트를 살피고는 말해요. 각혈이 아니고 바닥에 고춧가루예요. 각혈이 아니라 아구찜 국물을 토한 것뿐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감기 같은데. 남자는 날 안심시키려 연극할 필요 없다며 사실대로 말해달라 울부짖어요. 의사는 단호한 표정으로 도대체 뭘 먹은 거냐 나무라기 시작해요. 감기입니다, 감기. 남자는 새 생명을 얻은 것만 같은 무한한 행복감에 빠져들어요. 맨발로 응급실을 나섰는데 이대로 집에 가기가 너무 아쉬워요. 새 생명을 얻은 걸 자축하지 않고서는 잠들 수 없을 것만 같아요. 암을 극복한 남자 정영돈이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 말해요. 소주 한 잔 콜. 소주 한 잔? 이미 술을 끊겠다던 다짐은 머릿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예요. 친구들을 만나 이 엄청난 무용담을 이야기해 줄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흥분이 돼요. 지금까지 남자가 감기 몸살에 걸렸을 때였어요.